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코스닥 낙폭이 꽤나 많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앨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좀 화해 무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실망감들로 인해 시장이 좀 낙폭을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희귀 금속들을 이제 수출 제한한다는 것들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조정폭이 꽤나 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곤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바닥 찍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게 2분기 좀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공하는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된다든지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다든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3분기까지 좀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도 선별해서 접근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좀 특징적인 어떤 업종들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의 어떤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 관련돼서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차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네, 이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이탈했지만 다시금 또 돌파를 해주는 자리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차트 화면을 보일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 첫 자리를 놓치셨던 분들께서는 바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완성차 업체인 기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차트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올해 연초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5월 초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강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도 좋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관련된 부분들,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관계사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좀 세 개의 기업들은 좀 더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 오토 에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는 지난주에도 제가 52주 신고가 정보를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때도 얘기되었지만 이 회사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 매출액보다는 상향 조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오토에버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완성차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 부분들은 결국 자율주행으로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길 텐데 거기에 좀 주역이 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매우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오토에버를 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준선 설정하셔서 바로 이런 자리들 공략하시면서 모아가시기에는 좋은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이하부터는 차곡차곡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봤던 현대차, 기아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현대 오토 에버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이라는 섹터의 모멘텀,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전동화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1차례, 2차례 바로 이쯤에서 시세가 났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지선들을 굉장히 좀 지지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선 가격인 21만 7천 원 가격대는 충분히 좀 가격이 지지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실적 좋은 이유는 당연히 전기차가 있고요. 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차량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내 시장 쪽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물론 둘 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관계사한테 좀 더 저는 점수를 좀 더 준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현대 위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 기업을 좀 보게 되시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같이. 이때가 바로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가 시세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런 가격들 자리들 보시면서 내려올 때마다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던지 또는 일목균형표를 하향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재차 상승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2분기 실적하면서 보면서 위아라든지 모비스 그리고 오토에버 3개사들을 관계사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업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화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신을 보게 되면 주가가 쉬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일목균형 기준선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게 기준선에 올 때마다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다시 주가는 오늘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도 있지만 전기차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쌍두마차로 이 회사의 주가를 강하게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을 반드시 보셔야 될 텐데요. 실적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화신의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은 1,257억 원입니다. 이 전년도를 보게 되면 작년이었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874억 원인데 21년 대비해서 3배 넘는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연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라든지 조정받는 자리,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세가 분출되기 전 바로 그 초입 자리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 종목 말고도 더 좋은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화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 사이드도 많이 열려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면서 비슷한 기업이죠. 자동차 부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L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좀 주력으로 계속 좀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보시면 올 연초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는 흐름 보였고요. 기준선 부닥칠 때마다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향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시로 드리는 기업들 모두가 대부분 기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결국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잘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을 메꾸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만 보면 충분히 이 기업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1년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거는 21년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100% 두 배 정도 성장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00% 성장만큼은 아니더라도 30% 정도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 실적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배 정도 1000억을 넘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올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실적을 잘 찍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전년도를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실적은 분기 실적을 보면 더더욱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3분기 때 1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 4분기 90억 이뤄냈고요. 그리고 1분기에도 115억을 거뒀습니다. 요거를 제가 요렇게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94억 원. 올해 1분기에 115억 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을 절반을 이번 1분기에 걷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금 올해 재차 작년에도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더 큰 폭의 실적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는 실적에 만큼 부응을 해줬는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프트 흐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때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주 쪽에 공장을 증설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증설한다. 화성 쪽도 있었고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테스팅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거래량이 또 실려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 코리아 FT 놓쳤다 아쉽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일목기준표에서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들 모아가셨으면 충분히 오늘도 좋은 성과물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1분기 발표한 실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선행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적인 지표도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2, 3, 4분기에 무난한 실적만 나와주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5월달 중순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재차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임팩이라는 기업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임팩이라는 기업은 최근 5거래일 동안 매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나왔는데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실렸고요. 바로 이 윗꼬리가 달리는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딱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경신 52주 신고가 경신하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작은 이번 2월부터의 정도 어떤 움직임이었고요. 그 뒤로 좀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횡보를 많이 하다가 바로 11,000원부터 한 9,3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에 그렇죠? 월요일부터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화요일날 갭상승하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렸고 금어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당연히 실적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08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가 84억이죠. 그러면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45% 정도 차지할 수준까지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미 작년 4분기 실적만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회사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40억, 작년 2분기에는 47억 원 이렇던 회사가 이번에는 75억, 84억을 연이어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거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횡보하긴 했지만 결국 실적에 수렴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학주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은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중소형주들을 많이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모든 2,300여 개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많은 곳이 바로 저는 중소형주들한테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소학주의 컨셉 자체도 작지만 강한 기업이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었던 어떤 사례가 되는 기업들이 코리아 FT 임팩 정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주요 어떤 희귀 금속들을 이제 수출 제한한다는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맑음이라는 어떤 날씨가 아니라 흐림이라는 날씨를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폭이 컸던 기업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한 시세가 분출이 됐어요. 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딱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주가가 딱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2분기가 실적을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시세가 분출되고부터 이 기준선 가격, 요 가격들 사이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 놓지 않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의견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요. 기대감들이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만이 이런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흑자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적자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좋은 흐름이었는데 1분기에 다시 한번 적자를 전환했고요. 매출액도 많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34억 원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 69억 원으로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의 기회가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매출액은 다시 한번 100억을 찍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숫자가 비록 미약하죠. 영업이익 1억 정도밖에 되진 않을 텐데 흑자 전환한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 가운데 속에서도 2분기 실적이 컨셉만큼 나와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세가 분출됐던 이 가격 이상에서 그렇죠? 중심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해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볼 기업도 이제 ST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TI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렇죠. 딱 기준선 지지받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세 개를 좀 그어볼게요. 그래서 처음 시세가 분출됐던 가격, 그 지지받았던 가격들 이런 가격들이 될 텐데요. 우선 현재는 이 회사는 지금 17,000원과
21,500원 사이 중식값 정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선을 한번 하나 더 그어보면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고 한다면 좀 그때부터 눌림목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선 자리이기도 하고요. 모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크게 컨센을 하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열어두시고 바로 이 지난번 기준선 가격과 처음 주가가 시세가 분출돼서 이 중심값 가격, 그렇죠? 15,000부터 17,000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2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AI 쪽이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고역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기업을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은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라도 사실은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관련돼서 포집을 해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한번 또 시세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세가 났었고요.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오늘 기준선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엄청나게 실렸는데 이 자리가 오늘 또 강의 들을 부분들과 또 연결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역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인데 탄소를 사와가지고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친환경 쪽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와준 모습이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30억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3분기에는 30억이 안 됐었죠. 작년 2분기에는 18억,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30억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32억, 작년 4분기에 32억, 이번 1분기에 34억을 거두면서 올해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아이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오늘 강의 드리겠지만 역망치형 캔들에 대한 시가를 지지받는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요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좀 업종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제 좀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아스파탐을 이제 발암물질로 분류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주들 주가 움직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제로 슈가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주류도 마찬가지고 음료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쓰는 기업들 뭐 롯데칠성은 좀 주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MSC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C는 실적부터 먼저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제 좀 기업이긴 한데요. 앞에 이제 실적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우선은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62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에 영업이익 연간 129억 원, 그리고 213억, 그리고 247억까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되면서 매출액은 좀 역성장은 했지만 수익성이 회복됐다라는 건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C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리들이 좀 중요한 힌트 자리였을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를 하고 그 자리에 시가를 딱 지지받으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연이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 지지받는 자리가 어딘지가 바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7,256원이 바로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눌름목 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세가 단기간에 빠르게 났기 때문에 바로 기준선 자리들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 자리, 그 자리가 딱 이제 장대 캔들,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부근입니다. 이런 자리들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들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매출액은 정체돼 있지만 수익성이 회복되는지, 수익성이 회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드렸던 가격대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SC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제 살짝 좀 다른 기업일 수도 있지만 우양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이라는 기업은 이제 핫도그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때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일목균형 기준선 돌파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횡보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자리들, 그렇죠? 그리고 요런 자리들은 좀 강한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1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은 6억, 0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습니다. 1억이 채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7억. 근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한 힌트였겠죠. 그렇죠. 매출액도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보면 영업이익은 4억 정도 더 늘어났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얘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문가님이 고작 4억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게 좋은 기업인가요? 근데 4억 늘어났다는 거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규모가 아니라 실적의 성장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12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올해 또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20년에 실적 최고치를 찍고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가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동안 지난주 강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내려가다가 결국 이번 1분기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강의 드리고 있는 이제 소학주 시즌2 강의들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들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는 자리들 최근에 좀 강조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해당 보조지표가 지금 시장과는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업종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어 좀 업종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어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라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무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는데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 성장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뭐 산업과 업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금호타이어를 제외하고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는 주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한 2% 넘는 하락은 했지만 분명 실적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는 업종 섹터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기업들 차트 흐름들 보면서 오늘 이제 업종들은 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기준선을 딱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한 5%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추세 전환을 좀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자리들이 중요한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중앙대 가격대 돌파하고 다시 한번 또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고점은 39,500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캔들이 이격이 있을 때는 최대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잡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해당 가격대는 35,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가격선을 한번 그어놓으시고 그 가격대에 왔을 때 이번 실적이 좀 회복되는지 부분들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실적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분기별로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작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126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영업이익은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는 한 1900 정도로 살짝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2000억 정도의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7060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8,441억 원, 그리고 주가라는 건 이제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다.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도 보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제지 업종과 마찬가지예요. 펄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00% 정도 올랐지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회복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잘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넥센타이어. 어떻게 보면 실적 회복이 더 도드라지는 기업은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입니다.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실적이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가 큰 폭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재차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2분기 컨센서스 보게 되면 1분기도 좋았는데요. 1분기 대비해서 2배 넘는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3분기도 더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5개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쪽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타이어 업종도 관심 있게 시세 한번 분출됐다가 조정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둘러보기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오늘 이런 관심 있는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 탑픽주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함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는 검색식 드리고 있고요. 시장 자료라든지 브리핑 자료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공략지도 좀 강의 말미에 있으니까요. 강의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 이제 강의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망치형 캔들에서 주가 상승에 힌트가 있다는 부분들 강의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그전 했던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좀 리뷰 차원에서 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이 그만큼 중요한 캔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캔들입니다. 바로 윗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이죠. 반대가 이제 망치형 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캔들은 시세가 났다가 끝난 종목이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차례 시세 분출 후에 앞으로 난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힌트를 주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하락마감한 거죠. 뭐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영망치형 캔들을 시작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망치형 캔들 모양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캔들 모양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지선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나올수록 더더욱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거는 거래량 300%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테두리 쳐놓은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5월 중순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영망치형 캔들 한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더 나왔습니다. 종목명을 보게 되면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인데요. 보시면 바로 이런 자리들 딱 안 깨고 주가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영망치형 캔들과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평선 안 깨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제가 간단히 가져오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85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1분기에만 141억 원으로 작년의 절반 정도를 이번 1분기 때 실적을 걷어낸 거죠. 이런 자리들이 바로 힌트가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 윗꼬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요. 주가는 이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저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주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알림을 주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손절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영망치형 캔들 그 부분을 챙겨보시면서 시가나 종가를 크게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 가격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제가 좀 다뤘던 기업이기도 하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는데 동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9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절반 이상을 걷어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물론 몸통이 살짝 큰 거는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때 시가를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없었던 폭발적인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거래량도 실리기 시작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은 결국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고밖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뉴스와 뭐 제로테마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차곡차곡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전지를 만든 회사입니다. 대부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2차 전지와 1차 전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요. 충전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차 전지는 여러분들 이제 리모컨 들어가는 이제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건전지를 만드는 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츠로셀 이거와 관련된 그룹사들이 뭐 방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힌트가 있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얘기 드리는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시가를 한번 그어볼까요? 시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약 한 15% 가까이 상승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을 지지받는 자리들, 시가를 지지받는 친구들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영망치형 캔들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그 시가를 안 깨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오늘 제 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보게 되면 바로 이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반도체 칩 설계, 뭐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자리들에서 이런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들은 차곡차곡 모아가기엔 좋은 기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올해에도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다만 적자 지속이기는 하나 적자가 축소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얘기 드리는 영망치형 캔들의 거래량, 그렇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만큼 근데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강의를 드렸던 부분도 거기에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기술, 뭐 2차전지 장비 기업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 되게 많이 실렸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12억 원입니다. 올해 예상치는 233억 원입니다. 2차전지 섹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받쳐주는 기업은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잘 가고 있죠.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요. A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기술적으로 언제 진입하느냐? 바로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도 살짝은 영망치형 캔들이었어요. 보시면 이 다음날에도 이 시가를 안 깨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52 신고가 경신은 했죠. 뭐 이때 주가 지수 흐름이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섹터 분위기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 좋다라는 거 내용에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강의할 때도 제가 실적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토비스라는 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비스라는 기업은 이때 제가 좀 차트를 좀 넓혀서 좀 가져왔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윗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이탈은 했었습니다. 이탈은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여기 선을 딱 한번 그어놓으시고 이 자리 돌파할 때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손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자리, 이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와 종가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영망치형 캔들 나왔고요. 영망치형 캔들 나왔고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7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4배 정도가 되겠죠. 286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과 좀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개 회사 마찬가지지만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주가에 대한 흐름을 갈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타타는 자동차예요. 모빌리티인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기대치들까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텍과 비교했을 때는 주가 흐름도 잘 갔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강의 핵심은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런 자리들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계단식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이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 자리, 뭐 이탈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할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손절 안 하셔도 되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중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필옵틱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엄청난 좀 시세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당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죠? 8,500원 주식이 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 자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망치형 캔들이고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 시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횡보를 많이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런 자리를 보게 되면 이때 있었던 역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돌파하면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순식간에 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81억 원이에요. 근데 이번 1분기 때 88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후광효과가 있는 게 이 회사 자회사죠. 필에너지가 지금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어떤 후광들도 입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부분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적이 이미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이미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렇죠? 5월 중순이면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 보고서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어디 기업 정보, 기업 분석 화면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 5월 중순은 또 어디였을까요? 예, 5월 중순 이 자리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갔겠죠? 조정 받다가 더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연초 자리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진호흡으로 가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세도 한번 걷어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까지 한번 봐봤고요. 예, 덕산아이 메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역망치형 캔들 나왔고요. 시가 지지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물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 역망치형 캔들 이후부터 주가는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강의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고요. 그 시가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챙겨보신다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히든 공략주를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 섹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계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한테 받아온 건데 LNG를 배에 실어서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초저온 보냉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LNG선 수주가 지금 계속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화이텍 당연히 기대감 가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도 이미 어떤 박스권 최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돌파를 하면 엄청난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동사의 매력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미 장기 이평선 돌파했고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 보면서 접근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 얘기를 드려보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12,500원부터 이하부터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장 화재도 좀 있었고 카본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지만 화인텍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계약 공시도 있었고 실적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위치도 딱 기준선 부근에서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었습니다. 공급계약, 수주도 굉장히 많고요. 이 회사 1분기 분기보고서 들어가면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4천억을 더했기 때문에 한 2조 정도 되겠지만 2분기에 또 수주 잔고가 돈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기한 수치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앞에 좀 업종 얘기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좀 핵심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역망치형 캔들 시가를 지지받을 때
그런 기업들 반드시 실적 성장주들 윗골이 잡아먹어서 올라간다는 게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분명히 주가 상승의 힌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보는 오늘 키등공격주 동성하이텍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거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다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핵심적인 내용 역망치원 캔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